1132년 4월에 서경의 대동강 위로 오색 찬란한 빛이 넓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대동강에 서기가 있으니 이는 신령한 용이 침을 토한 것으로 천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응? 자, 이때 묘청이 인종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령이 침을 토해 오색구름을 만들었으니 좋은 징조입니다. 이 영롱한 빛이 바로 신룡이 침을 토한 흔적이라는 겁니다. 무지개를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대동강 그 물 위에 오색빛이 쫙 퍼졌어요. 실제로 일이에요. 근데 이거 뭔가 진짜이면 좀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용은요, 환상 속의 영물이기도 했지만 고려 왕을 용의 후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용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서경의 대동강에 침을 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서경 하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별, 남극성이 뜬 거예요. 어? 남극성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남해안에서나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별입니다. 그런 귀한 별이 지금 서경에서 또렷하게 보였다? 우와, 이건 신기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상서롭고 신비한 일이 지금 서경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묘청은요,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 라고 하면서 인종에게 서경 천도를 서둘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는 진짜 옮겨야겠구나. 네. 그치, 개경파에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개경파는 어땠겠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도무지 이거 믿을 수 없던 개경파는요, 이거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의심을 한 거예요.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던 그때에 고려를 다시 한번 뒤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사건을 뒤집어 엎는 반전, 무슨 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찍이! 잠깐만. 역시! 야. 일찍이 몰래 큰 떡을 만들어 그 속에 구멍을 뚫고 수교를 넣어 대동강에 가라앉혀두니 기름이 조금씩 새어 수면에 떠올랐는데 멀리서 보면 그 오색과 같았습니다. 와. 자, 묘청이 신룡의 침이라 주장했던 그 아름다운 오색빛, 그 정체가 바로 떡에서 새어나온 수교, 즉 기름이었다는 겁니다. 야, 아니 와. 우리 물에 가끔 뭐 이렇게 기름 같은 거 새가지고 떠 있으면 그게 빛이 이렇게 무지개빛 나잖아요. 자,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름이 대동강 표면에 떠올라서 햇빛에 반짝이면서 왜 무지갯빛, 그 빛을 만들어낸 거예요. 와, 묘청 이 사람. 오, 설마 했는데. 개경파는요, 진실을 파헤칠 사람을 고용합니다. 네. 바로 장수부를 고용한 거예요. 이 잠수부는요, 대동강 바닥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마침내
강가로 나온 잠수부. 그의 손엔 떡. 그렇죠. 그렇죠. 바로 묘청이 가라앉힌 엄청나게 커다란 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묘청이 네. 어찌 보면 그런 사기극 같은 걸 벌인 게 맞나요? 맞습니다. 와. 이 모든 게 다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와. 그럼 그 아까 그건 뭐지? 남극. 남극성. 아까 그 남극성은 뭐예요? 그것도 자작극이에요? 야. 그것도 자작극입니다. 와. 어떻게? 자, 여기에 묘청에 또 다른 꼼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남쪽 바위굴에 등을 밝혀놓고 수성이 새 대골의 아름다움을 누를 정도로 비추는 것이라고 하였다. 산조차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밤. 서경 남쪽 산 표면의 바위굴 안에 등을 밝혀놓고 이걸 남극성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야, 진짜. 서경의 신비로운 일들이 모두 묘청의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와. 자,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서경 천도에 지금 진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졌던 이 묘청과 서경파는요, 다시 서경이 좋은 땅이라는 걸 알리고 주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묘청의 사기국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개경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 이때나 하는 거죠. 다 이르지 뭐. 그렇죠. 이 기회를 통해서 인종으로부터 묘청을 떼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죠. 묘청 일파를 저작거리에서 처형해 재앙의 싹을 없애십시오. 묘청과 서경파를 공개 처형하자는 겁니다. 어이구야. 그런데 개경파의 이 강력한 요청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묘청과 서경파를 의지하면서 개경파의 요구를 애써 피한 겁니다. 아. 인종이 이렇게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음에 후 안도의 한숨을 쉰 묘청. 자, 그래서 묘청은요, 인종을 다시 서경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묘청이요, 서경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인종이 서경으로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인종의 서경 행차를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파가 딱 막아선 겁니다. 아, 못 오게 막았구나. 그렇죠, 그렇죠. 인종의 서경 행차를 막은 이 개경파, 이 개경파는요, 묘청과 서경파를 겨냥해서 아주 신랄한 상소를 계속 올립니다. 모두 요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괴이하고 허탄하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들과 고준 선비들은 모두 그를 미워하며 원수로 여깁니다. 원컨대 속히 배척하고 멀리하십시오. 묘청무리는 이상한 말만 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네. 자, 인종이 이런 상소 무시하고 묘청과 계속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하들이 인종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똑같이 유사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임종은요, 신하들의 이런 상소를 모조리 무시합니다. 오? 오히려요, 묘청에게 종 입품 원사라는 높은 벼슬까지 내립니다. 와, 와 빠졌다. 완벽히 빠졌네. 못 나와, 못 나와. 인종이 또 한 번 사경파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던 1134년 2월 2년 만에 인종의 서경 행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 다시 가는 거예요? 네. 우여곡절 끝에 서경에 온 겁니다. 아, 인종도 좀 기뻤는지 대동강에 배를 띄우고 잔치를 베풉니다. 자, 그런데 이 뱃놀이 무사히 끝날 수 있었을까요? 왜요? 설마 또 무슨 일이 생겨요? 또 징조가 또 일어나는 건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난장판이요? 네. 갑자기 잠잠하던 강 위로 매서운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배 위에 쳐놓은 장막은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고 잔치상에 차려진 음식은 엎어집니다. 오. 인종은요, 결국 서경에서 보름 정도 짧게 머문 뒤 개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와, 이건 다시 안 오겠다. 자, 그런데 이 기이한 일은요, 서경뿐만 아니고요, 고려 전체에 연달아 일어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완연한 봄기움이 가득해야 될 음력 3월과 4월에 아니, 눈이 내리고 서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와. 우와. 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유성이요, 개경과 서경에 한꺼번에 떨어졌고요. 심지어는요, 벼락을 맞아 죽는 사람까지 발생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땅이 천리나 되니 백성들은 삶을 잊지 못하고 굶어 죽는 자들은 서로를 베개로 베고 누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넘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 김부식. 김부식. 맞습니다. 바로 김부식. 김부식이 왕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번 여름에 건령전에 천둥과 벼락이 떨어졌으니 이는 길조가 아닌데 벼락친 그곳에서 재앙을 피한다는 것은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경으로 옮기는 이유가 뭐였어요?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무려 30번 넘게 벼락이 친 겁니다. 개경파 김부식이 논리적으로 전곡을 딱 찌르면서 인종을 가로막은 겁니다. 이번에 인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짐은 서경으로 가지 않겠다. 오, 드디어. 드디어. 네. 묘청의 난. 와, 이제는 안 되니까 분쇄를 드러내. 와, 이제 직접 힘으로 태우려고. 네, 맞습니다. 인종이 서경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판을 뒤집기 위한 최후의 수단 난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당시 묘청은요, 왕의 측근이자 명망 있는 승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묘청을 믿고 따랐거든요.
자, 그래서요.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주황색으로 지금 표시된 지역, 이들이 바로 묘청의 난에 힘을 보탭니다. 이 정도 범위의 세력이 가담했다면 이거 엄청난 큰 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 자, 그리고 묘청은요. 더 큰 일을 벌입니다. 더 큰 일? 대체 무슨 일을 벌였을지 확인해 보시죠. 대위? 대위? 대위! 이게 뭐냐면 바로 묘청이 서경에 독단적으로 대위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아~ 와. 자, 이 대위는요, 도를 행하는 이상적인 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청은 이어서 나라의 연호도 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뜻을 담아서 천계라고 짓습니다. 자, 그런데요, 묘청이 세운 나라 대위에는요, 기존의 나라와 다른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위의 특이한 점은 무엇일까요? 왕이 없어요. 정답! 어? 아, 묘청이 왕이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위라는 새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왕의 자리는 비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을 일으켰지만 나라를 뒤엎는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거죠. 왕이 여전히 서경으로 천도해 와서 그 나라를 이끌어주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국호로 바꿨어도 나라를 엎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왕이 와서 앉을 수 있도록 비워둔 거죠. 그러니까 인종을 위해서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개경에서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개경에 남아 있었던 서경파의 목이 잘린 겁니다. 자, 그 목이 잘린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지승이었나? 정지상. 정지상. 설마. 맞습니다. 어? 그 그렇게 대단한 묘청을 소개했던 정지상. 정지상.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지상의 목을 친 인물 누구겠습니까? 김부식. 그렇죠. 김부식이었습니다. 와. 왕명을 사칭해서 왕의 신하를 멋대로 죽인 김부식. 김부식이 인종 몰래 독단적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겁니다. 자, 왕명을 사칭한 김부식의 행동, 그 행동에 대해서 인종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서경 세력을 키우려다 실패한 탓에 이 개경파를 제어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미 개경파의 기세가 그만큼 의기양양했던 겁니다. 결국 인종은요, 김부식에게 묘청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 어... 자, 그런데 개경군이 서경으로 향하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야? 갑자기 서경 주변 지역의 백성들이 개경편에 서서 묘청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아까 묘청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세경조사. 네. 바로 전쟁이 시작되기 전 묘청과 함께하기로 한 지역에 이런 내용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미 개경에서 많은 군사가 출발했으니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리라. 야. 맞서 싸우지 않고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다? 김부식? 그렇죠. 야. 김부식이었습니다. 결국 김부식은요, 큰 전투 없이 서경에 입성하기도 전에 묘청의 세력 대부분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자, 이 김부식의 활약으로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개경군. 그때 개경에 있던 인종에게 아주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인종을 찾아온 건요, 놀랍게도 묘청과 함께 난을 일으킨 서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뭐야? 이 서경의 백성들이 인종에게 바친다면 무언가를 내밉니다. 무엇일까요? 잠깐만, 아니야. 약간 나.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묘청이 뭐? 맞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건 목숨이 끊어져 싸늘하게 죽음이 된 묘청의 머리였습니다. 아이고야. 묘청이 난을 일으킨 지 불과 1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결국 묘청은 믿었던 서경 백성의 배신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묘청의 난을 제압한 1등 공신 누구? 김부식. 김부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탑이죠. 맞습니다. 바로 재상 중에 으뜸인 문하시중에 오르게 됩니다. 국정을 총괄하고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야말로 김부식의 세상이 된 겁니다. 우와. 이후 고려는요, 더욱 강력해진 문벌 세력이 장악하게 되죠. 높은 문관직을 꿰차면서 무신들을 차별합니다. 야. 자, 결국 34년 후 이 강력한 문벌 가문들의 그 전횡에 의해 고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무신 정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요, 고려 문벌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역사 속 위험 신호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권력을 쥐고 있으면 이걸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무신들의 칼에 결국 무너지게 될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권력에 취해 있는 그들이 역사를 배워야 하는